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은 펑펑펑펑의 세네 번째 시간. 네. 미국 펑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느낌의 펑크를 그쵸? 저희가 그 세미얼로 한 대랑 솔리드 한 대로 시니츠부가타 355하고 그리고 SG하고 그죠? 비교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가격대를 좀 비슷하게 맞춰봤어요. 첫 번째 미국 펑크 출전 선수는 블링크 182의 톰 델런지 시그니처입니다. 네. 249만 9천원. 그리고 빌리조 암스트롱 시그니처, 요거는 312만원입니다. 빌리조 암스트롱 시그니처는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. 맞아요. 그 저도 케이스 때문에 갖고 싶어요. 네, 케이스가 야 이거는 잠수함인데 색깔을 어쩜 저렇게 뽑아내가지고. 맞아요. 색깔 너무 예쁘게 뽑아갖고. 그, 저는 개인적으로 깁슨 하드 케이스 물론 갈색으로 해서 그 곡선형 타입도 좋은데 네. 이 하드 케이스를 요거. 좀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이 핑크핑크한 이 느낌에다가 이 안쪽에 이 호피무늬까지 이 표본무늬 진짜 멋있습니다. 잠수함 하드 케이스. 네, 좋아요. 그리고 요 빌리 잠스트롱 특유의 피구공 하나 박힌 아주 그죠, 단순한 그죠. 느낌 요거까지 네, 해서 이거 너무 멋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요겁니다. 톰 델런지 스트라토캐스터. 그죠.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도 픽업은 하나입니다. 둘 다 픽업 하나로 승부하는 단일 바뀌었다는 메뉴. 거죠, 그렇죠. 단일 메뉴 맛집들. 정말 펑크의 정신이 기타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기타들입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트랙과 레스폴의 싸움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재밌겠네요. 바로 그럼 첫 시간 톰 델런지 스트라토캐스터부터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기 전에 MR 체크 먼저 해볼게요. 네. 자, 일단 MR 한번 듣고 가볼게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일단은 클린 톤부터 또 가봐야겠죠. 오, 세네요. 묵직하네요. 약간 빼도 되겠어요. 게임 빼도 되겠어요. 네. 충분합니다. 좋습니다. 요거는 여기서 어차피 픽업을 선택을 못 하니까 여기서 좀 다른 리프를 좀 가볼게요. 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시원시원합니다. 네. 올게요. 아이, 좋습니다. 치는 맛이 있네.
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중간에 컴퓨터가 살짝 뻗었습니다. 마지막 솔로. 왜요? 솔로. 아이 좋습니다. 네, 정리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? 네, 가보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, 이게 확실히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픽업 셀렉터를 선택을 좀 못하니까 네. 확실히 좀 많이 겹쳐서 그런지 좀 분리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연주를 다르게 해도 자 이번에는 사비만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번엔 기타만. 네. 좋습니다. 기타 한 대 픽업 하나로 표현된 사운드 네. 잘 들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스트라토캐스터 먼저 해봤고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빌리 조 암스트롱의 이제 깁슨 USA 레스폴 주니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역시나 픽업 하나짜리 스트랫의 픽업 하나 그리고 레스폴의 픽업 하나 그죠, 그죠. 픽업 하나 대전. 네, 다음 시간에 빌리 조 암스트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방구상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